와우들 마지막 곡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앵콜이 나올 것도 한데. 네. 아, 마지막 곡이었어요? 네, 마지막. 아, 마지막 곡이었어? 그렇죠. 네네네. 아, 마지막 곡이었답니다. 불러달라고요. 아, 네. 제발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앵콜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이왕이면 우리 하나되는 목소리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자, 열심히 웃으세요. 아, 좋아하는 동생인데 네. 오늘 되게 사람을 부끄럽게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막 강제로 원하는 거, 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 고맙습니다. 말도 잘하네. 네, 그래서, 저하고는 뭐 천생연분이죠. 아, 그런 거. 네, 체격이. 아, 극투하고 그걸 딱 맞네. 그냥. 네, 원래 자석도 반대극끼리 끌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두 곡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곡 중에 뭘 할까? 네, 그, 아파트를 좀 다 같이 부르는 게 좋을까? 블로리아를 한번 해볼까? 아, 그 너무 덥지 않을까요? 한여름인데 어차피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존중합니다. 아,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소름 블로리아. 블로리아. 어디가 블로리아야? 아, 블로리아 소망치. 네. 블로리아는 예, 우리 존석 씨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거 갑시다. 네. 블로리아. 예. 네. 자, 마지막이니까 신나게 들려주세요. 아시는 대로죠? 저하면서 하나 둘 셋
자, 우리 마음인데요. 와, 정말 멸치 하나만큼은 방탄소년단보다 더합니다. 네.